자, 계속해서 이분 모신다고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죠. 시장 얘기 또 깊이 있게 나눠봅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간 감사합니다. 드디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좀 전반적인 넓은 이야기를 할게 많습니다. 뭐 환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FOMC 의사로 공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 상황. 시장은 눈치 보기로 지난주부터는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현재 시장의 이슈와 전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거로 드릴까요? 최근 미국 시장 흐름만 보면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끝나진 않았다 생각하고요. 아, 네.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이제 숨고르기 국면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미국 증시를 보실 때는 이 증시와 소비자 물가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21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 물가가 7%를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미국 네.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7%대로 다시 네. 내려왔거든요.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국 증시가 앞으로 좀 모멘텀을 갖출 만한 요인으로서 물가가 뒷받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월 소비자 물가가 7%대로 내려온 것 자체가 앞으로 좀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보다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2차 베어마켓 랠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월 13일 날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18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S&P 500 지수 기준으로 10.9%가 올랐죠. 네. 2차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6월 중순 그리고 8월 중순 사이가 있었는데 그때 S&P 500 지수가 17.4%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2차 베어마켓 랠리가 더갈수 만 있다라고 생각. 7% 남았네요. 네. 그래서 S&P 500 지수로 환산해 보면 4,199포인트 정도 돼요. 네. 그래서 4,200선 정도까지는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네. 있고, 사실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비중을 줄이려고 계획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적당한 매도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베어마켓 랠리가 오면 항상 증시 하락기가 찾아와요. 네. 그래서 2차 베어마켓 랠리 때도 두달 정도 증시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게 되면 하락기가 찾아올 걸로 좀 보고 있는데, 1차 때랑은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은 좀 제한되고 하락 기간 역시 좀 짧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결국 상원은 이미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를 한 상황이고, 하원에서도 사실은 생각보다 의석수를 많이 뺏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평가는 바이든 민주당이 선전을 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도 바이든 민주당은 재정지출과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계획을 할 겁니다. 다만 과거와 좀 달라진 부분들은 추진 속도는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하원이 이제 공화당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추진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압력을 더 높이는 해석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미 10월 소비자 물가를 통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 피크아웃하고 앞으로 오름세로 줄여나갈 가능성을 재확인해 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는 민주당이 재정지출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경기 하강 속도를 좀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지 않나라는 해석으로 옮겨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증시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RA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좋은 발언을 한번 해줬어요. 사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많은 의석수를 빼서 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IRA 개정의 확률이 좀 높아질 여지는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대통령 서명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볼수 있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증시 모멘텀이 될수 있고, IRA가 8월 달에 법안이 합의가 됐는데 이게 계획대로 재정지출 수순으로 갈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2차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고 증시 하락기가 찾아와도 의외로 하락폭은 제한되고 기간은 짧을 수 있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사실 베어마켓 랠리라는 말 자체가 이번에 살짝 오르지만 결국 빠질 거야 그런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아직 베어마켓이다 그런 뜻인데, 네. 그 베어마켓 다시 내려가는 것이 저번보다는 좀
폭이 작을 수 있다. 네. 뭐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기간도 짧고. 예. 네. 결국 이제 물가와 증시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네. 거는 사실은 물가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텐데 네. 이자율 미국 이자율 어떻게 뭐 이제까지 왜 이렇게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결국 올해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시발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네.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역시 3월 달에 사실은 50bp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25bp 사실 좀 눈치를 보면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 때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연준의 정책금리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금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고 그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미국의 성장주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죠.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타났던 부분들은 결국 6월달, 7월달 그 사이에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를 보면 피크 아웃을 달성했던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근원 소비자 물가가 피크 아웃하는 모습을 좀 확인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올해 남아있는 FOMC 일정을 보면 12월 한 차례 남아있는데 네. 50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연준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내년 FOMC 일정을 보면 사실 1월과 2월에 거쳐져 있죠. 네. 근데 이제 2월 초에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25bp 그리고 3월에도 25bp 결국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는 내년 3월 달에 5%를 맞추고 정책금리 인상은 중단될 걸로 좀 보고 있고 연말까지는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다가 2024년 돼야 저는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할 걸로 좀 봅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런 금리 인상과 같은 수순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금리도 사실 정책금리보다는 한 분기 더 빠르게 그동안 먼저 피크다하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져도 내년 2월 이전까지는 시장금리 역시 떨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 시점 기준으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 물가에 대한 부담 또 금리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수준보다는 속도는 좀 느리겠지만 내려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좀 줄어든다고 하면 그동안 소외됐던 이 미국의 성장주들이 좀 다시 부각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할인율 축소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이제 올해 4분기 때 나타난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드리면 저는 내년도 3월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을 중단을 해야 그때 비로소 이제 미국의 성장주들이 할인율 축소를 바탕으로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내년 3월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조금 더 시장의 관심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시 성장주 자체가 그 이자율에 민감하니까 네. 그리고 지금 예상해 주신 예측은 이제 4%에서 50bp, 25bp, 25bp 네. 지금 마켓에 프라이싱 되는 것보다는 조금 한 1-20bp 정도 낮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좀 더 좋게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 금리와 또 이제 경기 침체, 경기 침체에 네.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논란이 많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미국의 경기 침체는 공식적으로 전민경제연구소가 입장 발표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입장 네.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 참여자들이 결국 올해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 정도로 해석을 좀 제안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이제 진입한다고 단언했다가 내년에 혹시라도 안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시장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거에 미국이 경기 침체했을 때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20%대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S&P 500 지수가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결국 지금 시장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들어갈 거를 이미 금융시장에서 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내년에 실제로 중반 이후에 경기 침체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이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2600선 정도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여지가 네.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해드린 이유는 올해 미국 경제는 전분기 연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1분기 때 -1.6, 2분기 때 -0.6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3분기 때 2.6% 성장을 하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 벗어났습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왔던 이유는 무역수지 개선에 힘입은 바가 상당히 큰데요.
이 3분기 수출이 14.4% 올랐고요. 수입이 이제 6.9% 감소를 했던 부분들이 나타났죠. 올해 상반기 때 역성장했던 가장 큰 요인이 무역 수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3분기 때 개선된 부분들이 확인됐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또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2.4%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비가 증가하고 무역 수지도 개선되는 흐름들, 그리고 민간 투자가 사실 좀 부진한 부분들만 좀 제외를 한다고 하면 미국 경제는 좀 견고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주택 시장 부진, 그리고 소비 부분이 전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소폭 떨어진다는 걸 놓고, 사실은 이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에서 무역 수지 개선을 바탕으로 착시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좀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거든요. 결국 성장세가 더뎌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애틀랜타 연은이 사실 GDP 나올을 통해서 4분기 성장률을 제시를 하는데 지금 4.2%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3분기, 4분기,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올해와 내년도 미국이 가까스로 경기 침체를 탈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고용 시장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 또 물가 상승이 피크아웃 했다는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때 대부분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 경제는 사실 고물가, 고강도 긴축의 여파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가까스로 좀 올해 내년도 미국이 경기 침체를 좀 탈피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실제적으로 미국이 경제 성장률은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좀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 0.4% 전후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2분기가 돼야 명확하게 전민경제연구소가 입장 발표를 할 걸로 좀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민경제연구소가 2분기 연속 기술적 역성장을 했고 한 분기가 지나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민경제연구소 역시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근데 경기 침체라고 이제 얘기할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그래도 GDP를 많이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경기 침체가 뭐 내년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가 내려갈 거는 확실히 보이니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GDP 그로스 같은 거보다 내년에 실제로 차이가 그거보다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그 시장이 보는 거보다도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중화될 것? 질문이 네. 또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일단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인사들은 굉장히 다른 의견들을 좀 요새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발언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7% 얘기까지 나왔다가 굉장히 또 도비시한 얘기까지 나왔다가 이거는 많은 분들 의견이 좀 갈리는데 주식시장을 좀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너무 과열되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또 생각의 차이가 분명 있어요. 결국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는데, 공통 분모는 이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장이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 정도는 생각하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 분위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피봇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속도 조절하고 이 피봇은 정확히 다른 의미예요. 피봇은 사실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 전환을 고려했을 때 사실 피봇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방향을 달리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를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준은 그 부분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너무 빠르게 금리 인하를 연준이 단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올해 연준의 FMC 일정 그리고 점도표를 확인하면서 느낀 거는 연준은 한 번도 올해 점도표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시장은 한발 앞서서 항상 연준보다 예측을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 발표된 점도표에 의결을 해보면 사실 아마 12월 달에
내년도 전도표 상향 조정을 할 겁니다. 금리도 50bp 올리고. 근데 이제 그 상향 조정을 어떻게 할 걸로 좀 예상하고 있냐면,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를 4.4, 내년에는 4.6, 2024년도에는 3.9로 제시를 했죠. 근데 올해 12월 달에 50bp 금리 올리게 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 상단을 넘어서진 않아요. 왜냐면 올해 상단이 4.6이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월, 2월 사이에 있는 FMC, 3월달 뭐 25pp씩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5%거든요. 내년 상단이 4.9예요. 결국 올해 12월달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내년도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상단은 5.2 정도 전후로 좀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거는 일단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게 경기 침체에 들어갈 정도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네. 생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제가 정책금리의 최종 목표로 5%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상단은 그보다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5.2 정도로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런 발언들을 올해 연말 전까지 좀 비교를 해보면 결국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보다는 근원 소비자 물가가 중요한데 10월 근원 소비자 물가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근원 재화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고 또 근원 서비스 가격의 오름폭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3개월 만에 근원 소비자 물가가 발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부분들이 올해 12월 달에 50bp 금리 올리는 확률 그리고 내년도에도 정책금리로 5%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미국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케이스 실러 지수, 8월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게 전월 대비 0.9%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연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10년 만에 처음으로 7월을 기준으로 피크 아웃하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네. 8월 대비 7월과 비교를 해보면 7월 달이 전월 대비 0.2%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죠. 결국 미국의 주택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걸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도 내년도 금리 인상의 강도를 올해처럼 그렇게 매파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기 둔화도 생각하면서 물가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올해보다는 내년도 연준의 긴축 강도가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 자체는 분명히 나타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연준 인사들이 그 발언 중에는 그 점도표에서 많이 벗어나게 발언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이셨고요. 사실 근데 시장의 불만은 그 점도표가 뭐 네. 점도표가 그 미래를 예상한 거니까 연초에 한 24년 뭐 6월 달에 한 24년, 25년 네. 뭐 늦게 한 24년이 같아야 되는데 그게 뭐 2% 3%씩 변하니까 얘들 뭐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거냐? 그 불만이죠. 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계속적으로 짧게 짧게 얘기하는 것들은 그 기간을 보면 바로 전에 발표했던 점도표에서 크게 네.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장 다가와 있는 연말 소비 시즌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기대해봐도 될까요? 근데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글쎄요, 좀 쉬어가는 흐름이어서 이번 주가 네.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12월이 코앞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산타 옵니까? 연말 쇼핑 시즌 네. 산타 넬리 이번에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11월, 12월 전년과 대비한 매출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숫자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년이 보복 소비 때문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네. 기저로 숫자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숫자를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년보다는 떨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약간 기대는 하되 그렇게 막 한화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기저 효과가 좀 있겠네요. 예, 예, 네, 작년에 보복 올랐으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산타랠리 분위기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뜨끔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이제 작아질 거다를 예측하는 내년 연초 효과를 통해서 미국 증시가 좀 의외로 모멘텀을 크게 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죠. 일단 제가 11월, 12월 매출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최소 6에서 최대 8%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20년이 9.4, 21년이 13.5%였죠.
낮잖아요. 그런데 네. 그나마 좀 이 안에서 삼을 수 있는 거는 최근 10년 평균이 4.9였기 때문에 그 수치보다는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미국인들의 평균 지출 비용이 833달러 정도 예상되는데 네. 최근 10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벗어나지 않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게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죠. 그리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말 소매 매출 증가율을 놓고 봤을 때 7.2%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전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복 소비 때문에 상당히 높았죠. 8.5%. 그것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2019년도 3.4 그리고 2020년도 0.6보다는 높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런 데이터들을 놓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이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는 사실 2차 베어마켓 랠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2차 베어마켓 랠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S&P 500 지수 제가 4200선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네.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 올라가는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요즘 그 최근에 그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사실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뭐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아, 네. 일단 정상회담을 대면을 통해서 처음 시작했고요. 네. 끝나자마자 실무협상을 개최한 걸 보면 바이든 민주당이 남아있는 2년 임기 동안에 대중국 관계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중간선거 결과가 사실 바이든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 밀어줬던 후보들이 대부분 낙마하고 네.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책임론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몰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바이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대중 간의 관계, 특히 통상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대부분이 트럼프 재임 시절에 맺어진 거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놓고 본다고 하면 그 프레임을 좀 바꾸고자 하는 욕심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대중국 통상 프레임을 좀 바꾸려고 시도를 할 건데 다행인 거는 지금 공화당 분위기가 이런 바이든 민주당의 의도를 좀 지지하는데 분위기가 좀 일조할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년도 통상 부분과 관련돼서 우선적으로는 지금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유 관세가 네. 좀 줄어들 정책으로 좀 바뀌는 부분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 증시 상승 모멘텀으로서 이 G2 간의 관계가 완화되는 부분들도 분명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질문까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올해 우리도 마지막 금통위를 앞두고 있지 네. 않습니까?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네. 예상하시며 이게 시장 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내는 물가 상승세가 꺾였는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추가 긴축 필요성을 제기를 할 겁니다. 다만 국내 경기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0.25%포인트 정도 네. 금리 인상 단행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민간 부분의 채무 상환이 좀 가중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산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담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50bp 이상 금리를 올리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이 내금리 착대에 따른 자금 유출 압력 그리고 원화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단행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 때까지 추가 금리 인상 단행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최종 정책 금리는 3.7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연준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 행보를 그대로 밟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내년도 1분기까지는 금리를 올리겠지만 2분기 이후부터는 연말까지 그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정도로 좀 수순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이야기부터 우리나라 기다리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금통위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